안녕하세요, 솜따라 닭고 여러분. 엄청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글씨를 집에서 좀 써보려고 그 재료를 이것저것 좀 사봤거든요. 원래 딥펜이라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딥펜 말고 브라우스에서 나온 스테노 펜촉이란 걸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지펜이랑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보시면 월넛 잉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월넛 잉크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가 이런 식으로 가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데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여기다 물을 개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걸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써보고 느낌도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이제 언박싱 할 거예요. 이렇게 빈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요 이제 월넛 잉크라는 월넛 색깔 잉크고요. 여기 보면 세피아 컬러의 잉크로 따뜻한 물 2분의 1컵에 1티스푼 넣고 물 반컵을 넣어서 섞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량스푼도 1티스푼 하려고 했는데 1티스푼에 여기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엄청 적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조금 약간 흐린 색상을 바래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거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반만 넣어보려고요. 일단은 한 이 정도 되네요. 그 작은 티스푼으로는 하나 그냥 소복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이렇게 넣고 색깔을 봐야 되니까 요리하는 것 같네요, 잉크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잉크를, 이게 물 너무 팔팔 끓인 물은 아니고요, 살짝 담갔을 때는 따뜻한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흐리거나 진하면 다시 물을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좀 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저어볼게요. 뭔가 그냥 잘 녹네요. 생각보다 스르륵 녹아버려요.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찍어서 지금 엄청 어색한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엄청 큰일이 있었답니다. 유튜브를 간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악필 교정하고 막 캘리그라피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온라인 클래스라고요? 여기서 장사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거의 한 4개월 꼬박 진짜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글씨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자세한 거는 상단에 제가 나중에 그 자세히 보기 위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거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름은 하루 15분 손글씨가 예뻐지는 캘리그라피 클래스예요. 일단 이렇게 개었어요. 어? 제법 잉크 색깔 같은데 이걸 또 써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뚜껑부터 닫고, 지금 거의 사이즈가 같은데 사실은 이거 잼통이었어요. 미니 잼통 딱이죠.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일단 외관 한번 볼까요? 제가 즐겨 쓰는 딥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거 그냥 우리 펜촉이라서 이거 지펜이고, 이거 니코 지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광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광택이 있는 거는 크롬에 비해서는 잉크가 잘 타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잉크가 끊기지 않고 비교적 잘 쓰고,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여기 펜촉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탄성이 굉장히 좋은 펜촉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소년만화 그리시던 분들이 많이 쓰던 펜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제 책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좀 대중적이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많이 추천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전문적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취미로라도 굉장히 많이 딥펜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스테노 이제 펜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펜을 먼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게 펜대랑 따로 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브라우스 펜대를 제가 따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펜대를 구입을 하실 때 좀 주의점은, 이게 두 개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광이 아니고 유광이죠. 유광 코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잉크가 묻어 있어도 그냥 휴지를 싹 닦아내면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 때 쓰던 펜대인데 지금 처참하죠, 물걸이. 지금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코팅이 안 된 거, 얘는 코팅이 된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 쓰시려면 당연히 코팅된 걸 사셔야 되는데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제가 한 5,000원 정도
같아요. 일단은 모양이나 생김새는 마음에 들고요. 근데 무광 팬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손에 피랍이나 이런 거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딱 잡아주거든요. 안 미끌거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익숙해진 다음에 유광으로 넘어가도 저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두고 쓸 거다 그러면 어차피 익숙해져야 하니까 유광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팬테가 이렇게 팬테랑 팬촉이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브라우스 스테노 팬촉이라고 브라우스사에서 나오는 팬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약간 스테디한 모델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보려고. 일단은 이게 보니까 탄성이 굉장히 좋아서 뒤편보다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펜 홀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살짝 끼우면 덜렁거리니까 좀 바짝 끼우시는데 이것도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여기에 힘이 가서 벌어지니까요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더 안 들어가네요. 요 정도 깊이가 되도록 넣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펜촉을 처음 사시면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녹슬지 말라고 약간 윤활유 같은 거를 뿌려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닦아줘야 나중에 잉크랑 안 섞여서 잉크의 상태도 괜찮고 펜촉의 상태도 괜찮아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라이터나 아니면 알코올로 닦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날려주시면 이게 그냥 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오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확실히 이게 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름기를 없애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펜촉을 관리할 때 좋고요. 이 펜촉 하나가 2,000원 정도 하는데 바르게 안 쓰면 금방 나가버리니까 좀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월넛 잉크 색깔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슬릿을 타고 잉크가 저장이 돼서 이렇게 타고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갈라진 거를 슬릿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처음 한번 그어볼게요. 오, 지금 색깔도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게 잉크 저장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펜이래요. 제가 지금 한번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펜입니다. 오,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면 지펜도 한번 써볼게요. 잉크가 좀 양이 적네요. 물 더 타야겠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길이 든 상태예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날카롭네요. 느낌이 사각사각 이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종이가 긁히는 느낌이 있는데 스테노는 대박인데요? 긁히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직접 써봐야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이게 길이 안 드는 펜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깜짝 놀랐네요. 지펜은 제가 이거 어느 정도 써서 지금 길이 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항감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펜 굵기는 한번 세로로 쭉 같은 힘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스테노는 충분히 적셔서 홀에. 와 근데 엄청 두꺼운 거 보이시죠? 이거 별로 힘 차이도 안 줬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지금 한번 글씨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 부드럽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붓기가 나오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펜이네요. 그냥 보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물티슈로 꼼꼼하게 홀을 닦아서 보관을 먼지 안 타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보관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뒷펜은 특히나 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삐뚤어 이렇게 쓰시면 펜 촉이 정말 상하기 너무너무 쉬운 펜이니까 이런 식으로 꼭 45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를 바짝 대고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4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그 종이와 펜의 각도는 90도 딱 되게 이렇게 지어주셔야 펜 촉이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걸 뒷펜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는
내가 너무 악필인데 남들 앞에서 글씨 배우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글씨를 못 쓴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좌니까 한번 커넥트 취미 클래스에서 오픈하거든요. 하루 15분 손글씨가 예뻐지는 캘리그라피, 거기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도 많이 날려주시고요. 아, 제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산수유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산수유랑 이렇게 종종종종 피어있는 게 너무 예뻐서 산수유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노란색 지그마카고요. 뭐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아! 제 클래스에도 참 지그마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얇은 팁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게 낫네요. 이게 편하네. 산수유는 같은 고기에 이렇게 울망졸망 이렇게 작게 꽃이 굉장히 펴있어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점점점점 하고, 연두색이 좀 빠지면 봄 느낌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잎사귀를 그려줄까요? 낭창낭창하게 그냥 칠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립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섬세하면서 힘이 있는 느낌이라서 굳이 이거를 죽이지 않고 손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툭툭 한번 해볼게요. 물을 좀 섞어서 조금 흐릿흐릿하게. 그림 그릴 때도 굉장히 좋은 펜이네요. 펜촉이네요. 별로 긁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커넥션 온라인 강의도 한번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